모세관 현상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번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빨리 감겠습니다. 겉흙이 젖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나요? 물을 말려봤어요. 같은 양으로 윗물 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피스토TV의 아피스토입니다. 오늘은 물주기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물주기는 어느 쪽에서 주느냐에 따라서 위로 물을 주느냐, 아래로 물을 주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보통 위로 물을 주면 두상관수, 아래로 물을 주면 저면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물주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분 위에서 물을 주는 방법을 두상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두자, 윗상자, 물댈 관자, 물수자. 그런데 굳이 이런 용어를 쓸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그냥 윗물주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알로카시아 레갈실즈인데요. 잎이 엄청 커졌습니다. 식물 크기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작죠? 사실 분갈이 시기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도 잘 자라네요. 윗물주기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조리개로 위에서 물을 주죠. 보통 살수식, 그러니까 빗물처럼 뿌리는 것이 흙도 파지지 않고 골고루 물이 스며들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물구멍으로 물이 충분히 빠져나갈 때까지 주셔야지 되고요. 이렇게 줘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윗물주기의 장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화분 위로 물을 주면 많은 양의 산소를 함께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더 건강하게 자라겠죠? 그런데 왜 화분 위로 물을 주면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할까요? 그 이유는 화분의 흙 속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 공기층을 공극이라고 하죠. 이 공극이 확보가 되어야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극이 많으면 통기성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물을 주면 물이 이 공극 속을 지나면서 공극 속에 정체되어 있던 공기가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뿌리가 물과 함께 실려온 공기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되면서 식물이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윗물을 주는 과정에서 화분 속에 들어있는 염류나 화학물질 등이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쓰는 배합토에는 비료 성분이 있잖아요. 화분 속에 있던 물이 증발하면 흙이 마르면서 그 속에 있던 비료 성분이 남게 되는데요. 이것을 염류 축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찌꺼기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분 위로 물을 주면 물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바로 화분 속에 있는 염류 찌꺼기들이 함께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윗물 주기를 할 때는 화분 아래 물구멍으로 물이 충분히 빠져나올 때까지 줘야지 됩니다. 물론 윗물 주기만으로 염류 축적을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분갈이를 해서 새 흙을 갈아주면 식물이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면관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면관수는 한자로 아래 저 얼굴면 물댈관 물수 아래쪽에서 물을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단 저면관수 하는 법부터 알아볼게요. 저면관수는 화분에 담길 만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용기 안에 화분을 담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물을 충분히 빨아 올려야지 되기 때문에 물을 넉넉하게 담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두면 끝. 간단하죠? 그럼 얼마 동안 담가야 될까요?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겉흙, 그러니까 화분 맨 위에 흙을 만졌을 때 촉촉해지면 빼면 됩니다. 그럼 저면관수는 왜 할까요? 사실 윗물주기가 편하죠. 그런데 윗물주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물이 잘 안 들어가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일단 뿌리가 꽉 찼거나 흙이 단단해지면서 흙 속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흙 속의 공간이 좁아지면 공기층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물도 잘 안 빠지게 되겠죠. 물이 잘 안 빠지면 뿌리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저면관수는 이런 윗물주기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관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세관은 한자로 털, 모, 관을, 세, 대롱, 관. 그러니까 털만큼 가느다란 관이라는 뜻이죠. 모세혈관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우리 몸속에 있는 털만큼 가느다란 혈관이라는 뜻이죠. 모세관 현상은 물이 중력에 상관없이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빨리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모세관 현상은 바로 물의 부착력과 응집력 그리고 표면 장력에 의하여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세관 현상은 블라블라블라. 저면관수가 바로 이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식물이 물을 줄기에서 잎까지 보낼 수 있는 이유도 줄기의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면관수를 하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잔뿌리부터 꼼꼼하게 물이 흡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만다이아넘이라는 고사리인데요. 큰 레이스가 달린 것처럼 우아한 잎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투명한 화분이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번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빨리 감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이 위로 빨리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겉흙이 촉촉해질 때까지 물에 담가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화분 겉흙이 젖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나요? 무려 4시간. 화분의 뿌리가 너무 꽉 찬 걸까요? 안 되겠습니다. 화분 물을 말리고 이번에는 윗물주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원래 고사리는 바짝 물을 말리면 안 되지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며칠 물을 말려봤어요. 같은 양으로 윗물주기를 합니다. 1분도 안 걸리네요. 네. 그렇다면 뿌리가 꽉 찼거나 윗물주기를 많이 해서 흙이 단단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겠네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모세관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화분에 비밀이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화분은 통기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분 옆면에 구멍이 난 걸 볼 수 있죠. 옆트임이네요. 영어로는 슬릿이라고 해서 이런 옆트임 화분을 슬릿 화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화분 옆면에 구멍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으로 빨려 올라가는 물들이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화분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면관수의 가장 효율적인 화분은 슬릿분보다는 토분일 거고요. 토분보다는 유약을 바른 화분이나 슬릿이 없는 플라스틱 화분이 될 겁니다. 사실 고사리는 이런 슬립분은 적당하지 않아요. 좋게 말해서 통기성이 좋지만 고사리한테는 화분의 물마름이 심해서 물을 자주 줘야지 됩니다. 고사리는 물을 말리면 안 되니까요. 고사리를 보통 유약분에 심으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유약분에 심는 대신 흙은 통기성이 더 좋아야지 되겠고요. 만약 이런 슬립분에 고사리를 키운다면 여름에는 아예 용기에 물을 푹 담궈서 키우면 잘 자랍니다. 그 대신 물에 그냥 담지 마시고요. 용기에 물을 담고 황토볼을 자박자박하게 깐 다음 그 위에 화분을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황토볼에 스민 물이 증발하면서 습도도 유지가 되고요. 화분 아래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과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처럼 물을 좋아하는 식물한테도 저면 관수가 좋지만 반대로 물을 싫어하는 식물한테도 저면 관수가 좋습니다. 보통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저면 관수 많이 하시죠. 다육이는 물을 자주 주지 않기 때문에 흙이 마르면 흙이 수축되면서 물이 흐르는 통로, 즉 물길이 생기거든요. 물길이 생기면 그 통로로만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뿌리 전체에 물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같이 물을 싫어하는 식물한테는 저면 관수를 하면 뿌리 전체에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같은 이유로 화분에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는 경우 저면 관수를 하면 좋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화분에 물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식물의 종류를 막론하고 저면 관수를 하면 흙 전체가 촉촉해지면서 식물이 잘 자라겠죠. 자, 그리고 화분 주변에 작은 날벌레가 날아다닌다면 뿌리파리를 의심해야지 됩니다. 뿌리파리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뿌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파리이기 때문에 뿌리파리죠. 그런데 날아다니는 파리가 어떻게 뿌리한테 피해를 줄까요? 바로 뿌리파리의 유충, 즉 애벌레가 피해를 줍니다. 뿌리파리의 애벌레가 흙 속에서 알을 까고 나오면 뿌리나 줄기에 침투하거나 직접 갉아먹기 때문인데요. 날아다니는 뿌리파리는 그냥 F킬러로만 휙 뿌려도 죽지만 문제는 뿌리파리가 흙 속에 낳은 알에 있는 거죠. 특히 뿌리파리의 유충은 습한 땅 속에서 잘 사는데요. 주로 물을 주는 화분 속이 살기 딱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만약 화분 근처에 뿌리파리가 목격이 된다, 그러면 일단 보이는 족족 F킬러로 박멸을 하고요. 흙 속의 유충이나 알은 비오킬이나 비카도와 같은 방제약을 물에 희석해서 퇴치해야지 됩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면 관수로 주는 거예요. 물론 윗물주기로 방제약을 줘도 무방하지만 저면 관수는 흙 전체에 골고루 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뿌리파리 방제에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뿌리파리를 방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흙을 말리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파리의 유충은 습한 흙 속에서 잘 살기 때문에 화분의 흙을 말리면 뿌리파리의 유충이 서식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럼 어떤 물주기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요?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윗물주기와 저면관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놓으면 상황에 맞게 위로도 주고 아래로도 주면서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피스토였습니다.